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간염으로 급성 간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만성화되어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간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간 경변증, 간 세포암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형 간염이 이제 감염되는 경로는 비형 간염이 있는 산모로부터 태아가 태어나는데 그 신생아가 태어날 때 바로 직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수직 감염 형태가 가장 흔한 감염 경로입니다. 우리나라 환자들의 대부분이 이제 수직 감염으로 감염이 되게 되고 그 외에는 이제 성인에서 비형 간염이 있는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또는 성관계를 통해서 그런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사라든지 포옹, 악수 같은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거의 감염이 되지 않지만 혈액이나 체액이 묻을 수 있는 칫솔이나 면도기, 손톱깎이 등은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에서 이제 수직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거의 증상이 없이 바로 비형 간염에 감염이 되어서 무증상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에서 처음으로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A형 간염과 마찬가지로 급성 간염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피로감이라든지 식욕 부진, 황달이나 갈색 소변 같은 급성 간염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1990년대까지는 인터페론 주사 치료를 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고 치료 효과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경구로 복용하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약제들이 개발이 되어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테노포비어, 베지포비어, 엔테카비어 등과 같은 약제들이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약제들은 치료 효과가 좋고 또한 내성이 잘 생기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제들은 비형 간염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비형 간염을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장기간 복용을 해야 하고 복용을 임의로 중단했을 때에는 바이러스가 다시 나오고 또간 기능이 갑자기 나빠지는 그런 급성 악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비형 간염 항원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이제 한5% 정도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간 계속 복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형 간염은 예방접종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되겠고, 1995년부터 모든 신생아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3회를 맞게 되는 예방접종을 하게 되고, 성인의 경우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형 간염이 이미 걸린 사람들은 예방접종을 해도 치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방접종은 권고되지 않고 있습니다.